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서는 여성 농업인인 여당 후보와 관료 출신의 야당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맞춤형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 후보는 보수 지역주의 타파를, 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부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 지역주의 타파를 역설합니다. 보수 정당의 오랜 득세와 줄서기로 지역이 낙후되고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진짜 부러진 막대기도 뭐 특정 정당의 공천장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공약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무조건 지지해 줬습니다. 짝사랑을 30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을 기치로 내건 한편 국토교통부 차관과 19대 의원의 경험을 앞세워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 분야와 연관된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의 자랑이고. 강부성 후보는 여성 농업인답게 의성 가락시장 분원과 군위 종자 처리센터, 청송 생태문화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영덕에는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요. 송리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희국 후보는 군위 의성 통합 신공항 개발과 국도 확장,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영덕에 여러 가지 원전 관련 문제라든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 문제들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 복합 선거구인 군위 의성 청송 영덕에서는 개별 공약보다는 정당과 인물 대결 양상으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